안녕하세요, 김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쓴 팁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먼저 설명해 드릴 거는 허브가 17개가 된다 그랬죠. 보다시피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태미나를 써서 지금 12개일 때는 안 들어가는데, 이제 보다시피 안 들어가죠. 11개일 때는 들어가서 6개짜리가 들어가서 17개가 막시멈이 됩니다. 참고하실 거는 11개일 때 3개짜리 그린업 2개도 안 들어갑니다. 12개면 무조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고 헬레나 웨폰 수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Y를 누르신 다음에 RB를 누르시고요. 풀스는 세모 누르신 다음에 R2죠. 여기서 네모, 풀스는 네모, 엑스박스는 X를 누르신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그 무기를 정렬을 할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쉽게요. 예를 들어서 뭐 샷건에 저 같은 왼쪽은 스나이퍼 라이플, 오른쪽은 뭐 매그넘,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잘안 쓰는 건 리온의 칼 같은 거는 오른쪽이나 왼쪽 끝에다가 이제 놓으시고,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두 개의 웨폰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정렬을 할수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래서 웨폰을 왔다 갔다 한두 개만 눌러도 바꾸기 쉽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헬레나의 샷건, 전용 샷건인 하이드라 있는데요. 얘는 퀵샷을 한세번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미나 하나 먹고 바로 장전 시간도 빠르고요. 바로 일어나죠. 세번 쏘는데 스태미나는 하나 들어와요.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고, 좀비들 점프 뛰는 것도 피하고 공격도 그냥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셔도 스태미나가 이렇게 모자르면 그리고 헬레나 샷건은 보통 샷건과 다르게 딜레이가 없죠. 바로 세방쏠수 있죠. 킥백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제 낮게 맞추면 세개다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예, 리온이 적이라 치고 세방 쏘시면 맞을 수 있죠. 조금 밑에를 에임을 하셔야지 세방다 들어갑니다. 장전 시간은 조금 걸리죠. 그리고 세 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점이지만. 예, 다른 캐릭터도 이런 유니크한 웨폰이 있죠. 보시다시피 보통 샷건은 한번 쏘고 찰칵, 한번 쏘고 찰칵. 예, 이게 없죠, 딜레이가. 바로 세 방을 연속으로 쏘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빠르게 쏘고 장전을 하지만 보통 샷건은 일곱 방이 들어가 있죠. 네, 다음. I'm glad you're here. I appreciate it. 네, 다음은 이제 웨폰 딜레이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BOW 뱀을 잡고 난 다음인데요. 피어스로 한 이유는 피어스 전용 스나이퍼 라이플이 웨폰 딜레이 줄이는데 가장 보호적이 편해서 피어스를 했습니다. 이 웨폰 바꿔서 캔슬하는 거는 피어스뿐만 아니라 그 에이다스의 스나이퍼 라이플, 또 제이크 쉐리가 들고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도 한번 쏘고 착각 이렇게 장전하는 하는 그거를 줄일 수가 있죠. 자, 보다시피 이제 보통 쏘면은 찰칵 굉장히 느리죠. 한방 쏘고 찰칵, 한번 쏘고 찰칵, 한번 쏘고 찰칵. 딜레이가 엄청 심하죠. 느리죠.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쉬운 방법, 두 번째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어떻게 하느냐, 쏘시자마자 바로 디페이드 십자가 모양 왼쪽으로 무게를 바꿨다 다시 오른쪽을 눌러서 다시 스나이퍼 로프를 바꾸는 거죠. 빠르게 하시면 탁 쏘시고 탁탁 왼쪽에 LT나 플스는 L1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디페이드를 탁탁 누르시면 돼요. 이게 느리게 한 동작이고요. 탁탁 탁탁 이제 빠르게 하면은 더 빨라지죠.
많이 빨라지죠. 또 한 방법은 L1을 누른 상태에서 아니면 LT 트리거 레프 트리거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그 오른쪽 스틱을 누르시면 이게 시점이 바뀌죠. 이렇게 자리가 왼쪽 오른쪽 그러면서 그걸 철컥게 장전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야겠네요. 총을 쏘면 살짝씩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쏘고 바꾸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이 좀 필요하십니다. 대신에 이게 마스터를 하시면 피어스에 한해서 자리 바꿈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웨폰 수업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기 바꾸면서 딜레이를 캔슬하는 게 더 버릇이 돼서 그 방법을 많이 쓰죠. 이제 지금 이 리코딩이 그리고 이제 BOW를 잡은 세 번째 방에서 잡은 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비밀의 방 많이 사람들이 놓치시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기어가시죠. 다음 보시다시피 스태미나가 하나씩 깎입니다. 많이 기어가시다 보면 이제 스태미나 다 떨어지시고 그래도 느리죠. 예, 엄청 느리잖아요. 빨리 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안에는 박스에 되게 랜덤 에모가 있고 박스 두 개, 그린홀 두 개 있고요, 허브 두 개 있고요. 오른쪽 왼쪽 상자 안에는 10,000의 스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Appreciate it. Good one. 제가 먼저 프리즈를 녹음을 시키고 보이스를 지금 나중에 하는 거라서 저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를 많이 줬죠. 자, 90도를 만드신 후에 왼쪽 스틱을 탁탁 치시면 돼요. 당연히 L1을 항상 누르고 계셔야죠. 아니면 레프트 트리거를. 네. 그리고 각도가 이게 휘어진 도에서도 각도를 오른쪽.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남자애가 앞에 서 있어서 막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몰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저를 자리를 예 다시 보드릴게요. L1을 누르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앞으로 굴른 다음에 가도 되고요. 오른쪽 스틱으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이럴 때는 그렇죠. 각도 오른쪽 스틱 바꿔서 다시 왼쪽을 툭툭 왼쪽을 쳐서 왼쪽 스틱을 굴러가시면 스태미나도 안 쓰고 이게 훨씬 빠릅니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하죠. A라 미션 할 때 많이 기어다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소리 소리 내도 안 걸립니다. 앞으로 기어갈 때도 소리 내잖아요. 똑같이 또 아이네요. 또 길 막고 있네요. 그거를 설명해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리온이랑 크리스랑 경주에서 해킹하는 부분이죠. 먼저 샷건을 들고 치세요. 저 끝에 두 개를 깰 때 되게 그냥 주먹 발차기로 때리라고 그러는데 두 번씩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총 네 번을 때려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느립니다. 옆에 팀이 이기죠. 슬라이딩에서 피하시고요. 그냥 샷건을 한 방.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죠. 100% 이깁니다. 그냥 중간에 레이저를 맞아도 샷건을 쓰고 들어가시면 이겨요. 이기시면 00방이 아니라 01방을 들어가죠. 그 스크래 있듯이요. 설명에. 여기에는 2000짜리 스킬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박스가 있고 그 힐링 스프레이가 꼭 하나 나옵니다. 저 두 번째 있는 박스에 힐링 스프레이가 꼭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박스에 또 2000이 있죠. 그리고 저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는 리온이시면 쌍권총을 바꾸신 다음에 장전 다 하시고 크리스 반대편 팀은 크리스랑 피어스니까 크리스가 해킹을 하겠죠. 그러면 크리스로 하실 때는 어설 라이플 드세요. 왜냐면은 그 총알이 제일 많은 장전 안 해도
그러니까 총알이 제일 많은 총을 드세요. 그게 어솔 라이플일 거예요. 뭐 권총이나 다른 총보다는 그게 제일 총알이 많으니까 그걸 드시고요. 리온 같은 경우는 쌍권총이 총알이 제일 많죠. 중요한 건 세게 때려서 죽이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샷건 암호를 막 줘서 샷 벽에 붙어서 샷건을 써서 터트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도를 하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이제 구석에 붙어서 이렇게 딱 붙으면 총만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면은 하나나 두 대씩 그냥 쏴서 반대로 미는 겁니다. 저쪽 팀에 밀면 좋은 점은 저쪽 팀은 지뢰가 많아져서 더 힘들어지고 우리는 지뢰가 없으니까 좋고요.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대만 치면 핀볼처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I'm trying to get the lock open for you, but the security's pretty tight. I'll keep trying to hack it. Let's see if you can bypass it. 이게 이제 헬레나가 해킹 시작할 때 저도 실수를 좀 하는데 실수를 해도 이깁니다. 걱정 안 하세요. 여기서. 네. 그래도 그리고 중간에 동영상이 살짝 나올 때 또 맞죠. 잘못하다가 이때 이제 지뢰는 계속 움직이니까요. 예, 네, 보다시피 갑자기 많아졌죠. 보다시피 뭐 실패야 몇 개 해도 쳐서 넘긴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치세요. You're doing well. You're halfway there. 좀 멀리 있는 거는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냥 제 밑에를 맞춘다고 한 두 대씩만 때리시고 가까이 있는 건 한 대씩 총알을 아껴서 장전을 안 하게 하는 게 최고고요. 다시 반대 보내고 이럴 때 이제 빨리 장전하시고요. 재장전 터트릴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겼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샷건을 하면 왜 지느냐, 샷건으로 쏘는 거와 쏘서 터트리려고 쏘다가 샷건에 7발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재장전할 때 당하는 거죠. 이제 재장전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벽이 그쪽 구석에 있는 이유는 다 보기가 편하고 어디로 오든 어느 각도로 오든 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화면을 쭉쭉 돌릴 필요도 없이요. 이기시면 5천짜리, 5천짜리, 4천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를 깨시면 메달도, 특별한 메달도 얻죠. 자, 이 다음에는 제이크의 이제 핸투핸 컴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핸투핸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트리거를 누르시면 보통 발차기입니다. 보통 총 들었으면 똑같죠. 별로 필요가 없는. 자, 이제 왼쪽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하시면 이렇게 세 방 셀입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차지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핸투핸 한 상태에서 이거 퀵샷입니다. 두 개를 같이 누르는 거죠. 당연히 스턴 기술도 있고 애들이 아까 셰리처럼 이렇게 자빠집니다. 그리고 또 달리시다가 오른쪽 트리거는 날라차기, 왼쪽은 슬라이딩. 다 모든 기술이, 모든 캐릭터 있는 만큼 똑같이 있는 거고요. 이제 차지 하셨을 때 두 개를 왼쪽을 누르시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차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 하고 차지를 합니다. 그때 오른쪽 손가락을 놓고 계속 오른쪽을 툭툭툭 누르면 연속으로 아 그리고 이렇게 스태미나 빠졌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차지를 하시면 보시다시피 스태미나가 찹니다. 빨리요 보통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핸투핸 컴뱃 제이크는 챕터 3에서 꼭 하죠. 그럴 때 스태미나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차지를 하세요. 셋 다섯 방일 거예요. 예, 이렇게 왼쪽은 항상 누르고 계시고 계속 왼쪽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뛰었다가 탁탁 셋 넷 다섯 방이 콤보입니다. 근데 다섯 방이 콤보인데 오 콤보를 하셔도 한 두 방은 미스를 합니다. 왜냐면 적이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얘가 돌아서 때리긴 하지만 많이 미스해요. 두 방은 미스하실 거예요. 나머지 세 개 중에서. 그래서 두 방 쏘시고 뒤로 백플립. 뒤로 백플립 어떻게 하냐, 두 방 하신 다음에 왼쪽 스틱 뒤로 하시면서 엑스박스에서는 A를 누르시고 플스는 X예요. 그러니까 뒤로 하시고 X 또는 뒤로 하시고 A를 누르시면 뒤로 덤블링을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차지 기술처럼 이렇게 앞에 가서 때리는 걸 하고 오른쪽 마우스 한 번, 오른쪽 트리거를 눌러서 한 번 더 하고 뒤로 플립. 이제 시작이야. 두 번 뒤로 플립, 뒤로 플립 하고 탁 탁 뒤로 플립. 무한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에 각도도 변하고. 자, 이제 실전에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주기 전에 그 체이크로 한번 딸 수 있는 특별한 메달이 있는데요. 우스터낙 얘네 얘한테서 공격을 카운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운터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카운터 가지고 놀다가 알아낸 방법, 알아낸 게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잡아서 던진 다음에 얘가 달려옵니다. 얘가 차지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때 카운터를 하시면 뭔가 다른 특이한 걸 보실 거예요. 두 번째 차지 기술을, 첫 번째 차지할 때는 어퍼컷으로 때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일부러 막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맞아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페셔널이든 아마추어든. 이건 아마추어 레벨이거든요. 보여드리려고 쉽게. 자, 여기서 타이밍 잘 맞추셔서 바로 와스탁 누르시면 처음에 어퍼컷, 또 한 번은 이제 보드. 아마추어 레벨을 보여드린 건데요, 베러런이든 노멀이든 프로페셔널이든 다 이렇게 맞아서는 안 죽어요. 차지 기술을 세 번 맞았다 그럼 죽죠. 아무렴 베러런이나 프로페셔널 다 힘들겠죠. 아마추어로 해서 보세요. 보시라고. 네, 두 번째 차지 기술을 카운터를 하면 이 기술을 씁니다.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뭐 별거 아니지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해드린 그 2단 콤보하고 백플립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챕터 돌아가서 이 기술은 프로페셔널에서도 먹힙니다. 이렇게 죽이시면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죽이죠. 하나, 두 대, 백플립 자동으로 움직여서 때리고 두 대. 키는 여기서 그냥 계속 오른쪽 툭툭툭툭 누르시고 두 번 때리시고 뒤로 백플립하고 왼쪽 계속 오른쪽 누르시고 왼쪽은 계속 누르고 계시고 오른쪽은 탁탁 뒤로 백플립 탁탁탁탁탁 누르시고 그리고 뒤로 백플립.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페셔널에서도 이러면 한 대도 안 맞죠. 이상 여러가지 팁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뭐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킹코였습니다.